먼저 황정민 씨. 사실 황정민 씨 하면 진짜 그동안 조직의 보스를 뭐 시작으로 형사, 악덕, 사장, 무속인, 스파이, 산악인, 마약상까지. 그야말로 뭐 캐릭터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역할들을 맡으셨는데, 이번에는 교섭 전문가 엘리트 외교관 정재우 역을 맡으셨죠. 딱히 엘리트는 아니고요. 그럼 그냥 외교관. 네. 예,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정직하고 원칙대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네, 인물이죠. 그리고 일단 욕은 안 하고요. 예. 아, 이번에 욕못 듣습니까? 예. 예. 어쨌든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이자 하지만 또 자국민을 구해내야 하는 또 사람으로서 사명감이 또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충분히 개인적인 어떤 사상과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은 버리고 예. 그런 것에서 갈등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재밌었어요, 저는. 굉장히 정직한, 예, 그리고 충직한 외교관 역할인데, 이번에 그 방금 캐릭터 예고편에서도 봤듯이 영어 대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할 자체가 외교관이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점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셨나요? 우선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교섭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국정원 역할, 그다음 외교관 역할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제가 이제 국정원 국정원이시죠. 역할로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외교관이고 그러면 네,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캐릭터가. 처음에 우리 이제 빈이랑도 얘기할 때, 야, 이게 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감독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이 캐릭터를 하라고 이제 컨택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네, 차근차근. 그 이유를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감독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 배우님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지만 이거는 맞아요. 좀 새로운 어떤 이미지의 변화이기도 하고 그 어쨌든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는 그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대상과 뚝심 있게 끝까지 교섭을 벌여서 그 완결해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할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자기 에너지가 있고 자기 중심이 있고 원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황 배우의 에너지가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